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겪는 생명이라는 실제는 사실 매 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매 순간 대가를 지불하면서 난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산모는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실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고귀한 가치는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싸움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구원을 얻는 것마다 질투와 음해와 적대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어두움이, 의도된 악이,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왜곡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거짓 영이 진리를 거스리는 공중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세력에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눈의 가시입니다.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고 문화의 일부로서의 종교활동 거기까지는 용인해.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면 행동하는 너희는 불편해. 그리고 눈의 가시야.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양비론으로 나가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원망의 이유를 찾을 때 저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복음의 신앙이 없이는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빼앗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나의 관을 벗어 그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들이 세상의 허망한 트렌드와 이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시간도 없고 부족하고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의 스피릿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는 정반합의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감사하자. 여러분 그런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영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영적인 대적은 휴머니스트가 아닙니다. 한번 그래보고 지루해지면 그만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파산할 때까지 목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허상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뇌세포 사이에 있는 생화학적 물질로 만들어버릴 때까지, 우리의 비전과 헌신은 세상의 욕망을 숨기기 위한 위선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의 섬김과 내어줌은 또 다른 너희들끼리의 이기심에 불과하다고 정죄하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흉포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한 팀이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파수꾼을 세울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이루어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시작하셨고요.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일터에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그 승리의 스피릿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죄의 권세와 정죄의 힘을 십자가의 승리를 들어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디아스포라의 등대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빛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